네,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보부 문재영 대리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름 과일 가격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벌써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제철 과일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자두나 천도복숭아 같은 게 벌써 보이던데요. 제철 과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참외 동향 먼저 알아볼게요. 참외는 지금 화방 교체기라고 해서 꽃이 한번 피고 지는 시기, 이 과일이 일시적으로 반입되지 않는 시기가 지나갔는데요. 네. 이화방에서 삼화방으로 교체가 되면서 반입 물량 일시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1, 2주 만에 소매 가격이 참외가 10개 16,000원이었는데 18,000원까지 찍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는 신규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이 천천히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참외는 자라나는 시기에 봄비가 많이 왔었고 또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날씨가 반복이 되면서 좀 가격이 들쭉날쭉했었는데요. 다음 달이면 벌써 이제 참외 제철이 다 끝나고 반입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봉이나 수박 같은 여러 제철 과일들이 많으니까요. 이쪽으로 소비 분산이 되면서 가격은 좀 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의 대표 과일 하면 수박인데요. 가장 소비가 많이 될 수박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수박도 6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이잖아요. 이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평소랑 비슷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수급이 원활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4, 5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2만 원, 한 통에 2만 원으로 근 5년 가까이 5년 중에서 가장 비싼 네. 가격이었어요. 네. 그 이유가 주출하지 중에 하나였던 경북 고령 지역에 이 재배 농가들이 양파나 마늘 쪽으로 작목을 전환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재배 면적이 감소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또 추운 날씨 때문에 단수가 1, 2% 정도 떨어진 게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그 수박은 가장 수박을 많이 생산해 내는 지역 중에 하나인 충북 음성 쪽에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지역은 지난해 수박 생산량의 35%를 출하했던 지역인데요. 네. 확실히 이쪽 물량이 나오고 나니까 가격이 한 통에 15,000원대로 뚝뚝 떨어지고 있고 네. 다음 달 추순까지도 약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배추나 양파 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두 품목 모두 수매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격 변화가 좀 있나요? 네, 배추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봄배추가 수매 거래 대상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봄배추를 수매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노지 봄배추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과하게 떨어질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유통공사랑 농식품부가 5,200톤가량의 봄배추를 수매했었는데요. 네. 다행히 좀 미리 손을 쓴 덕분에 이 가격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소매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도 올해 이래저래 말이 많은 품목이에요. 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 무안 같은 경우는 전남에서 양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단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긴급 수매에 나섰고 또 정부도 1~2만 톤 가량의 양파를 따로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물량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 동향 보면서 정확하게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쌀도 10만 톤을 공매한다고 했는데요. 이 쌀 가격 아직도 강세인가요? 네, 지난해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또한 재고 물량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요. 소매가 지금 20kg에 47,000원 중반대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미 4월에 한번 농식품부가 8만 톤의 공공 비축미를 방출한 적이 있었지만 이 강세를 좀 완화시키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시 8월 중순이면 RPC의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열흘쯤 전쯤에 네. 10만 톤 정도의 쌀을 공매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음 달 9일이면 이게 시장에 나갈 예정입니다. 물량이 이거 가지고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상승세를 다시 한번 완화시키는 정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과 함께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